1970년 11월 9일 미국 오리곤주 플로렌스 해변에 향유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옵니다. 아주 아주 거대한 고래였죠. 길이는 약 14m에 무게가 무려 8톤에 달했던 이 거대한 향유고래는 곧 오리곤주의 골칫덩이가 되고 마는데요. 바다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부패하기 시작한 고래의 사체는 그 덩치만큼이나 냄새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오리곤주의 모든 해변은 오리곤 고속도로국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빗발치는 시민들의 민원을 받게 된 오리곤 고속도로국은 고래 사체 처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되는데요. 담당자였던 고속도로국 엔지니어 조지 손토는 미해군과 상의한 끝에 고래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대한 고래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시켜 물고기나 갈매기들이 먹기 쉽게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길을 막고 있는 암석이나 각종 장애물들을 폭발물로 처리해온 경험이 풍부했던 고속도로국이었던 만큼 이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오리곤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불러올 대참사를 말이죠. 고래는 바위와 다릅니다. 조지 손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가 바위를 폭파할 때와 동일한 공식을 사용해 다이너마이트의 양을 계산했던 건데요. 그 결과 총 20박스, 약 0.5톤의 다이너마이트가 고래 사체 처리를 위해 동원될 예정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장애물들을 폭파해왔던 고속도로국의 자신감과 달리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고래는 바위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0.5톤의 다이너마이트는 고래를 폭파하는 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고래가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바위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커다란 조각으로 나뉠 위험성이 있었죠. 마지막 문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메탄가스가 생성되는데요. 보통의 동물이라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가스가 배출되지만 바다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과 피부를 지니고 있는 고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한 고래의 뱃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가스가 들어차게 되는데요.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고래가 폭발해 주위가 쑥대밭이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탄가스는 불이 아주 잘 붙는 가연성 기체였습니다. 1970년 11월 12일 플로렌스 해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8톤의 고래가 폭파되는 장관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시민들은 폭발하면 이골이 난 고속도로국이 거대한 골칫덩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오리곤주의 방송사 KATU 역시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죠. The dynamite was buried primarily on the leeward side of the big mammal, so as most of the remains would be blown toward the sea. 담당자인 조지 손토는 폭파 직전까지도 자신있게 취재에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준비를 마친 고속도로국은 폭파 스위치를 눌렀죠. 갑자기 피와 지방, 모래가 100피트 높이의 하늘로 치솟았다. 흩날리는 지방 입자들이 마치 눈보라처럼 보였다. 과도한 양의 다이너마이트와 고래 내부에 메탄가스까지 더해진 결과 어마어마한 폭발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 충격에 거대한 고기 조각들이 30m 높이로 튀어올랐고 이윽고 하늘에서 거대한 사체 조각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살덩이들이 우리 주변의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 400m 밖의 안전지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과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죠.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플로렌스 해변은 떨어진 고기 조각들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크기의 살덩이에 맞아 납작해진 자동차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구역질을 했다. 냄새가 옷과 모든 것에 달라붙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냄새였는데요. 가루가 되어 여기저기 흩뿌려진 부패한 지방층은 며칠 동안이나 도시를 끔찍한 냄새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사체는 처치 불가인 상태 그대로였고 오히려 큰 덩어리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온 탓에 일일이 중장비를 동원해 땅에 파묻어야만 했습니다. 황당한 점은 이 참사를 주도한 조지 손톤의 반응이었는데요. 레리 베이컨에 따르면 조지 손톤은 인터뷰를 통해 폭발은 정말 잘 됐다. 다이너마이트 위치만 조정할 걸 그랬다라며 만족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로 보도되었던 고래 폭발 사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1990년 미국의 유머 작가 데이브 베리가 칼럼을 작성하며 사건은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오리건 교통부에는 해당 사건이 방금 일어났다고 오해한 독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죠. 이후 당시의 황당한 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된 뉴스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됩니다.
2006년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영상은 무려 3억 5천만회나 조회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에서도 패러디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이 사건에 오리건주는 나름대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그 때문인지 2020년 오리건주는 고래 폭발 사건 50주년을 맞아 기념 공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원본 필름을 4K 해상도로 스캔해 고화질 영상을 무료로 공개하는 등 여러 이벤트를 개최했죠. 한편 이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던 오리건주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1979년 41마리의 향유고래가 플로렌스 남쪽 해변에서 집단으로 폐사하자 오리건주는 공포에 질려버렸는데요. 그 누구도 해결책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들은 깊게 판 땅에 고래를 묻는 방법을 선택했죠. 21세기에 들어서도 폭발물은 종종 고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오리건주는 현재까지도 죽은 고래는 모래에 묻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유한 밤이었습니다.